22번 들어갈게요. 자, 우리 many of 하면 상당수잖아. 자, 이 상당수의 리더들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 나오면은 자, 내가 아는 이렇게 관계사 하겠죠. In the media industry. 미디어 산업에서 내가 알고 있는 리더들의 상당수 이렇게 되겠죠. 요 사람들이 are 어떻습니까? intelligent하고요. capable하고 honest하대요. 자, 뭐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리고 정직하다. 과연 그럴까? 그렇지만 오늘 왜 이렇게 비관적이지? 자, they are 그들은 리더들이에요. 어디에? 회사들. 근데 어떤 회사들이야? 자, 우리 appear to 하면 이거 뭐야? seem to잖아. seem to. seem to. 뭐처럼 보이다 이거죠. 자, 그런데 have only one purpose. 오직 한 가지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리더들이다 이거죠. 오직 목적 하나만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리더들인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the single-minded. 자, 목적이 단 하나인 우리 single-minded.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는 pursuit. 우리 pursuit 하면 추구잖아. 무엇의 추구야? 바로 short-term profit. 우리 short-term 하면 뭐야? 단기. 단기. 요거의 반대말이 뭘까? short-term의 반대말? long-term이지. 장기. profit 하면은 뭐야? 이익이죠? 즉 뭐야? 단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그게 이제 즉 뭐라는 거야? shareholder value. 주주 가치가 되는 거죠. 주주 가치. 단기의 이익과 주주 가치. 요것만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이래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 회사들은 회사의 주인이 누구야? 야, 그 삼성전자의 주인이 누구야? 이건희. 그지. 그지. 삼성전자의 주인은 주주들이에요. 주주들. 근데 주주 1위가 이건희 아니에요? 자, 주식이라는 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얘들아. 만약에 내가 뭐 오스카 컴퍼니라는 걸 세웠어요. 자, 오스카 컴퍼니를 세웠어.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내가 1억을 가지고서 만들었어. 자본금 1억을 가지고서 법인을 만들었어. 그러면은 이거는 100% 내 거예요. 시작할 때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1억을 내 동생하고 5천만 원을 같이 해서 지분을 반반 나눴어. 그러면은 이거는 반은 내 거고 반은 내 동생 거야. 그럼 만약에 내가 5,100만원대 4,900만원으로 자본금을 만들어서 1억을 모아서 회사를 만들었어. 이게 나야. 그러면은 내가 1등 주주니까 이 회사는 내 거야 하면 내 동생이 발광을 하겠어 안 하겠어? 할 거 아니야. 맞죠? 51%만큼 내 거예요. 49%만큼 동생 거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주식을 이렇게 소규모로 뭐 조금씩 아, 내 이제 돈이 좀 필요해. 나 한 10억쯤 투자를 받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사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막 10억을 투자 받았어. 10억 투자 받는 대신에 아, 우리가 우리의 주식이 나중에는 엄청 커질 테니까 우리 주식 30%를 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규모로 투자를 받다가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상장이라는 것을 해야겠구나 하고서 상장을 하게 돼요. 상장. 상장이라는 것은 뭐야?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두 가지가 있거든.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있어요. 이 주식시장에다가 이제 우리 회사가 얼만큼의 주식을 팔 테니까 우리한테 투자 좀 해주세요 라고 이 주변 지인들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약간 프로듀스 101처럼 이제 우리 회사에 투자할 분을 모집하는 거야. 우리한테 돈 줄 테니까 우리가 지분 줄게.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주식을 이제 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것들이 다 주식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뿌려가지고 뭐 이제 전 국민이 지금 길 가는 뭐 할아버지도 삼성전자 주식 막 한 주 가지고 있고 막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은 이 삼성전자의 막 뭐 이재용, 이건희 이런 사람들이 자기 주식 가지고 있는 보유가 막 뭐 30% 이 정도도 아니고 막 뭐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막 3% 2% 이렇단 말이야. 왜냐면 그 정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전체가 다 뭐 이재용 거냐? 그거 아닌 거죠. 삼성전자의 한 3%만큼만 뭐 이재용 거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주식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건 마치 뭐랄까? 그
옛날에 막 그 뭐였지? 그 박원순 시장님이 그 어린이들한테 서울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니까 그 애들이 시장님이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박원순 이제 아니라 서울의 시민은 시민들이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알겠죠? 막 이렇게 막 뭐 CEO 막 뭐 시장이 막 시의 주인이다 막 이런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주식 얘기해서 나왔지. 근데 어쨌거나 이 CEO들은 대신에 회사의 주인이 주주잖아.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이번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막 뭐 작년 요맘때는 우리가 막 뭐 수익이 막 뭐 100억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10억이 됐어. 그러면은 이제 주식이 막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주식을 들고 있는 주주들은 재산이 갑자기 막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죠. 주주들이 이제 그러면 빡친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주주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주주총회를 열어요. 주주총회 열어가지고 이제 그 뭐냐 CEO한테 막 뭐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주주의 눈치를 제일 많이 보거든.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CEO들이 다 뭐 단기 이익 그리고 주주의 가치 요거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지만 자, 나는 이제 믿는다는 거야. 자, 내가 믿는데 무엇을 믿냐면은 자, 이 미디어 산업이라는 것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컴마 제낄게요. 자, 제끼니까 어디까지야? 여기까지네. 자, 그러고 나서 동사 보이죠? 이 미디어 산업이라는 것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act. 행동을 해야 돼. 그런데 우리 differently than 하면 무엇과는 다르게란 뜻이에요. 이게 비교급이 없지만 differently가 than을 받아줍니다. 무엇과는 다르게? 다른 산업들과는 반드시 다르게 행동을 해야 되고. 자, 근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짝대기 하나 나왔으니까. 자, 특히나 그 이유가 뭔데요? 왜냐하면은 they have the free use of public awareness, airwaves. 이 대중의 그 전파망이죠. 대중의 전파망과 우리의 디지털 스펙트럼을 free use, 즉 뭐야?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얘네들이 또 뭐 하고 있어요? 거의 무제한의 어떤 뭘 가지고 있어? 접근권을. 무엇에 대한? 우리 아이들의 어떤 마음과 생각이지. 요거에 대한 무제한의 접근권을 가지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미디어 인더스트리라는 것이 다른 산업들과는 다르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면은 그래야 한다고 이제 내가 믿는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컴마를 제껴야 조동사 바로 보입니다. 여기 뒤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이유가 지금 병렬로 이렇게 두 가지가 제시가 된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자, 미디어 산업이 그 자, 우리 by its very nature. 자, 건너뛴 걸 좀 보면은 우리 very. 얘들아, very 하면은 우리 바로 그라는 강조의 표현이 있었죠. 매우뿐만 아니라 the very nature 하면은 바로 그 특성이잖아. 맞죠? 바로 그 특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야? 역할이죠. 어디에서요? 우리 사회와 글로벌 문화에서의 역할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바로 그 특성과 그리고 우리 사회 그리고 문화에서의 역할.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미디어 산업은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산업과는 좀 달라야 돼. 왜? 얘네들은 우리의 전파망과 우리의 디지털 스펙트럼을 무료로 쓰고 있고 그리고 거의 무제한으로 우리의 아이들의 어떤 마음과 생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야? 미디어 산업의 CEO들도 진짜 막 뭐 단기 수익만 생각하고 주주 가치만 생각하는데 나는 이 미디어 산업이라는 고유 특성 때문에 이 CEO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랬죠? 자, 그랬을 때 이거 이제 여러분들 많이들 낚인다고. 자, these are 이것들이 priceless assets. 방금 얘기한 뭐 것들이 우리 priceless. priceless란 뜻이 뭐야?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렇지. 이거 값을 매길 수 없는 즉 엄청 가치 있는 이란 뜻이에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priceless 뭐야 가격이 없는 헐값이라는 얘기인가 막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거랑 이제 비슷한 거. 자, 우리 invaluable. 이거 뜻이 뭘까? invaluable 가치 없느냐?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렇지. 이것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이에요.
이거 세트로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가지고 장난 제일 많이 쳐요. 너네가 맨날 헷갈려 한단 말이야. Invaluable.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굉장히 귀중하다는 뜻이에요. 나도 이거 제대로 안 해왔다가 고등학생 때 틀리고 나서 뇌리에 박혔어요. 여러분들은 틀리기 전에 박히세요. 알겠죠? 이것들은 아주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자산이야. 그리고 자, the right to use them. 자,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우리 right 하면 권리란 뜻이 있잖아. 그 권리가 should necessarily 반드시 무엇 해야 돼? carry serious and long lasting. 아주 진지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한다 이거죠. 무엇 하기 위해서? to promote the public good. 바로 우리 promote한 뜻이 뭐야? 증진시키다라는 뜻이 있죠. 촉진하다. 우리 public good 하면 이거 뭐야? 이거 공공선이에요. 공공선. 공공선. 선이라는 게 뭐야? 선할 선자. 모두의 이익. 대중의 이익. The public good 하면 이게 대중의 이익. 공공선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아주 진중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책임감을, 책임의식을 반드시 지녀야 된대. 이런 뭐랄까 전파를 사용하거나 애들한테 이렇게 막 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미디어 회사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